주주임 복직시키기 전까지는 파업 협상 없는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사실 처음에 파업한 데서 막 무섭고 그랬는데 내일 내가 잘릴지 누가 잘릴지 모르는 판에 무서운 게 대수예요. 아, 네. 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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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이대로잖아. 언제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. 내가 이 시간에 막 눈이야 반짝이란 문장이 어디 있어. 그러니까. 그냥 그건 안 되는 문장이 있어. 아, 그래? 보셨어요? 지금 일동점 상황 안 좋은 거 아는데 아셔야 할 게 있어서요. 교섭 타결이라뇨. 우리 지부 파업할 수 있다고 보고 드렸었죠. 지금 타결했으니 우리 파업 못한다는 얘기네요. 어떻게 이렇게... 운조 간부들 1년 동안 파업하고 이제 복귀했는데 어떻게 또 파업을 합니까? 상황 어떤지 모르세요? 지금 전국에서 몇 명이 해고되고 전보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 싸움을 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일동지부 혼자 파업한다고 회사가 까딱이나 할 것 같아요? 전국 매장 중에 전면 파업 가능한 지부가 없어요.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좀 숨을 고르고 세를 늘려나가야 할 시점입니다. 누가 도와달라고 했습니까? 우리 지부가 대신 싸울 테니까 자리만 깔아달라는 거 아닙니까? 겨우 근로기준법보다 못한 단체협약이랑 이사무실 하나 얻자고 일동지부 조합원 70명을 버린 겁니까? 이거 보세요. 남의 발언 왜곡하지 마세요. 조합원을 누가 버립니까? 지금 파업 안 하면 노조는 와야 됩니다. 이후에 해고 진행되면 무슨 수로 막을 겁니까? 그 근로기준법보다 못한 단체협약 받아내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? 겨우 그거 받아내는데 5년 걸렸어요. 해고된 간부가 10명이 넘고 생계 때문에 떠난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. 보안들한테 뜯겨가면서 전국 매장을 몇 번을 돌고 드러눕고 매달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얻어낸 게 겨우 이거여서 우스워요? 우리 그러는 동안 지부장님, 사무장님 뭐 하셨는데요? 우리 있는 것도 몰랐잖아요. 우리 수고 알아달라는 거 아니지만 죄송합니다.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저희 지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이 원하면 파업해야죠. 사무장님. 단협 체결했지만 임금 협상하지 못했으니까 임금 협상 결렬되면 파업할 수 있어요. 아, 나 미쳐버리네 정말. JTBC